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지난해 두산그룹을 떠난 박용만 전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일가가 보유 중인 두산 지분을 전량 처분합니다. 23일 업계에 따르면 박용만 전 회장과 아들인 박서원 전 오리콘 부사장, 박재원 전 두산중공업 상무 등 3부자는 보유 중인 두산 보유 지분 129만여 주의 블록기를 위한 수요 예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주당 매당 가격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 11만 7천 원에서 8.1%에서 12%의 할인율이 적용된 10만 3천 원에서 10만 7,500원에 결정될 예정이며 매각이 성사되면 최대 1,400억 원의 자금을 손에 쥘 것으로 보입니다. 블록딜은 이날 장 개시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